아, 반갑습니다. 벌러집니다. 자, 오늘은 뭐 저번에도 몇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제 사육장 관리를 좀 하다가 아주 집을 예쁘게 만든 친구를 하나 발견해갖고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스탬프 트랩도 자, 사냥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기 귀뚜라미를 하나 풀어놨는데요. 자, 이 스탬프 트랩도는 이제 그 꼬리가 방패검이라고도 하는데 단면처럼 그 도장처럼 생겨가지고 붙은 이름이고요. 이 트랩도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 트랩은 이제 덫이죠. 도어는 문이고 문 여닫이 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무튼 그렇게 좀 트랩을 설치해 놓고 문 여닫이 하면서 이렇게 사냥을 한다고 해가지고 붙은 이름입니다. 스탬프 트랩도어. 자, 이 친구들은 이제 그 보시면은 집을 이렇게 잘 만드는 친구도 있고 또 애들 사람도 성격 다르듯이 애들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집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적응을 빨리 하고 잘할수록 집을 이쁘게 만든다는 거, 그죠? 이 친구는 그냥 땅굴만 조금 파놨습니다, 그죠? 이 친구는 뚜껑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놨고, 이 친구도 안에 있는데, 여기 좀 살짝 반짝거리죠? 다리 부분. 이 친구는 이렇게 보로우성 타란툴라 같이 이렇게 또 거미줄로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집을 꾸미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바닥재의 점성이랑 온도, 그리고 그 얼마나 또 편하게 적응을 빨리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지금 만드는 단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께서 그 온습도만 잘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이쁜 또 트랩을 만들 수 있으니까 트랩도를 아직 못 키워보셨거나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처음에 그 트랩을 바로 안 만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알아서 이렇게 멋있는 땅굴을 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집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고 저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이 친구는? 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주로 밤에 사냥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이제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바닥에 보시면은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요 터널이 보입니다. 요 깊숙이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뭐 잠잘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절지동물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냥을 안 하는 시간이라서 영상에 사냥을 하는 모습을 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집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다른 친구들도 거의 지금 집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사육장을 좀 옮겨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왕이면 좀 편하게 오랫동안 저기 사육을 하기 위해서 조금 넓은 통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지금 트랩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고, 나머지 요 땅굴 파는 데는 2,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얘들도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트랩을 만들겠죠? 얘는 금방 트랩 만들 것 같아요. 거미줄을 많이 사방에 쳐놓은 거 보니까. 그죠? 자, 오늘은 뭐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예쁜 트랩을 만드는 거를 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쉽게 볼수 있겠지만, 사육장 내에서는 대부분 이 뚜껑까지 만드는 단계까지 가는 거는 조금 확률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지금 비 오고 잠깐 추워지긴 했는데 그건 뭐 잠깐이니까 뭐 택배 생물 다 가능하고요. 지금 뭐또 신규 입고된 생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입학 시즌이고 이제 막 처음 그 신입생들 정신이 없을 텐데 아무튼 홈페이지를 참고하셔갖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내일 되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안타까운 귀뚜라미의 명복을 빌면서. 자, 요것만 찍으면 또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새로 들어온 친구들. 자, 아이고, 그냥 거북이 그냥 거북이가 엄청 조그매요.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깜빡거려요. 어휴, 애들이 저러고 맨날 저러고 허공에 삽질하고 있는데 저 안에도 있고 크기가
엄청 작아요. 밥을 잘 먹습니다. 작은데 밥을 잘 먹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이렇게 UVB랑 스팟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많이 저렴하게 제가 또 상품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북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처음 거북이를 좀 육지 거북이를 키우고 싶은데 아 나는 자신이 없고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입문용 세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 경험상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세트를 구성해 봤으니까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벌러지.com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시죠. 이건 영상 올려놨더니 어디서 입양해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영상에 제 음성을 그냥 음소거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들어주시면 어디서 입양하는지 다 나옵니다. 애기들이라 어제 엄청 밥을 많이 먹였더니 오늘은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네요. 소화를 조금 늦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구가 작으니까 그만큼 소화가 느리겠죠? 얘들은 뭐 매일 뭐 그냥 매일같이 저러고 있죠. 뭐 그냥 배속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여도 계속 먹는 저런 아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어디 가니? 계속 저러고 돌아다녀요. 아이고. 애기 좀 가까이서 좀 볼까요, 애기? 애기 이쁘게 생겼어요. 자다가, 아이고. 자다 깨갖고 정신이 없어요. 그지? 응? 이거 어디에요, 여기가? 아이고. 이거 어디에요? 응? 정신이 없어요. 자다. 애기가 요 아까 코코넛에서 자고 있었는데 너무 잠만 자길래 제가 좀 깨웠습니다. 어제 밥을 먹는 걸 좀 찍었어야 되는데 아 오늘은 밥을 좀 안 먹네요. 어제 좀 많이 먹더나 했어. 사람도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밥맛이 없잖아요. 얘들도 똑같습니다. 야생에서는 뭐 비가 안 오고 막 건조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풀이 없고 이러면 몇 달도 굶는 경우가 있대요. 육지 거북이들은. 그런데도 잘 살아가는 아주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알아서 먹습니다. 매일 먹여주신다고 절대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걱정 마시고 쉽게 사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등산해요. 아이고 나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추워서 운동을 좀 쉬었다가 요새 이제 다시 날씨가 풀리니까 운동을 좀 할까 하고 있는데 시작이 또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겁이 많아요. 애기들이라서. 겁이 많아요. 그만 괴롭히고. 코대요? 코대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멍청해요. 저는 멍청이에요. 아유, 저는 7살인데요. 멍청이에요. 하지만 멍청이에 세상 사는 게 편하다고요. 똑똑하면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애호박이나 처묵.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가끔은 좀 코대를 본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뚜라미 너무 큰 걸 줬어. 너무 큰 거는 마늘이한테 스탬프가 먹기엔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마늘이한테 한번. 마늘 점프! 점프! 아우 그렇지! 점프! 아우! 아우. 야, 넌 왜 애가 공격적이냐? 아유, 참. 응? 왜 그러는 거야? 응? 맛있지? 그래, 너무 큰 거 좋다. 자, 스탬프 같은 경우는 죽은 걸 잘 먹지 않습니다. 다른 절지동물과 다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사냥하는 아주 헌터의 본능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아있는 크기에 맞는 작은 귀뚜라미를 주시는 게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딱 여기서 사냥하는 거 한번 딱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옛날에 저 이 스탬프는 뭐 여러 크기별로 판매를 했었는데 아주 사냥하는 걸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얘들. 0.1초 만에 훅 튀어나와서 그냥 훅 갖고 들어가는 그런 정강석화 같은 사냥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것도 날씨가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활동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사냥을 잘해요. 얘들 엄청 잘해요. 아프리카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엄청 더운 데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후에는
조금 활동이 저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예쁘게 또 트랩을 만들어 줬다는 게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비도 오고 뭐 주문도 거의 없고 주말인데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럴 때는 파전에다가 부추전, 몸에 좋은 거 있죠. 파보다 부추가 몸에 좋습니다. 부추전에다가 막걸리 탁배기 한 잔 딱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보면서 영상 보시다가 땡기시는 분들 탁배기 한 잔, 파전에 탁배기 한 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테일리스 스파이더 아성체 한번 사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주의고요. 환절기입니다. 그죠? 낮은 덥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생물도 마찬가지고 건강 감기 면역력이 잘 떨어질 때입니다. 이따가 이 먼지 있잖아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끊으시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